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볼 텐데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8번 문제부터 131번 문제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음을 채우라. 기억부터 리얼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42장 5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라고 나와 있죠. 빈칸을 채워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또한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내시며 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적어보시면 좋겠지만 예전 성경을 보면은 베푸시며 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마지막으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개역 한글로 만약에 푸시는 분은 아마 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택하신 목적을 설명하여라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먼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자를 안에서 나오게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9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포로로 파신 내용입니까? 그 내용 1절만 보면 바로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구속과 축복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답은 구속에 동그라미 표하시면 될 것입니다. 9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4절로 보아 당시 유다는 무엇에 어디에 집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나오고요.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의 어떠한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는데요. 정답은 바벨론을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9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 빈 곳에 적당한 말을 넣어라.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래 본문 보시면 바로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수고롭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죄악으로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음 본문에서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답은 괴롭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허물은 어떠합니까? 아래 부분 보시면 내 허물은 도말하는 자니 여기 보시면 도말하는 또한 그들의 죄를 무엇 아니하시리라 아래 보시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위에 본문 보시면 보기 나와 있죠? 기억 아니하니라. 이렇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기를 보시고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3번입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유사한 내용을 44장에서 골라서 써라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이 44장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정답으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적어볼까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잘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우상이 허망하고 무익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44장 17절 말씀 보시면 신성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내용이 우상에 대한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니은 보시면 그것들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었으나 그것을 숭배하고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익하고 허망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정답은 니은이 되는 것이고요. 9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파사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45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쭉 5절까지 내려와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정답을 적어본다면 바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96번인데요. 96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이 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이 총 6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답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찾으신 후에 5절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될 것입니다. 이미 풀어오신 분들은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에 벨과 느보는 어느 나라의 우상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1절 보시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예레미야 50장 2절의 말씀에 참조하라고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위에 내용 보시면 바로 벨과 느보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정답은 바벨론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우상이 못하는 것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이 46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러 우상은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움직이지 못한다. 다음 우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한다.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고난에서 구하여내지 못한다.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조금 빠르신 분들은 잠시 멈춘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9번입니다.
말한 것을 정녕 이루고 경영한 것을 정녕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46장 9절에 먼저 내용을 보면, 보기 먼저 볼까요? 고레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나오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이루는지 보겠습니다. 46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보시길 소망하고요. 10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을 읽고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여라.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번은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47장 1절에 보시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라고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사야서를 쭉 묵상하시면서도 알게 되실 거고 뒷부분에서도 여러 번 다룰 텐데요. 바로 바벨론에 있는 한 지역이 갈대아라는 것. 바로 같은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그라미 표시하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바벨론은 처녀 이름입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비유를 든 것이지만 바로 한 나라의 이름인 것이죠. 정답 X이죠. 3번. 바벨론은 한때 열국의 주목격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5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될까요?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파멸이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1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의 내용을 구분하여 줄로 연결하여라입니다. 내용들을 하나씩 모아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6절의 내용 보시면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라고 하는 것처럼 세일에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바로 어디에 연결됩니까? 새 일과 연결이 됩니다. 12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앞에 내용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17절과 21절 사이에는 20절의 말씀 보시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부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49장의 말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두 번째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뿐만 아닌 세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바로 그 여호와께서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알수 있죠. 정답이 어디입니까? 바로 니은이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3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시는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9장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다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젖먹은 아이를 태해둔 뭐 여인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말로 잘 풀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바라고요. 10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우라인데요. 오직 너희는 너희의 무엇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무엇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다라는 본문이 바로 50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라는 본문이 나오죠. 정답을 적어보면 바로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여기 보면은 배역함이라고 나오는데요. 개역개정의 설교 개역 한글의 내용을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한 단어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세 번째 노래에 해당한다. 거기서 여호와의 종이 당한 고난 세 가지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볼까요? 먼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염 없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으로 저희가 답을 찾아볼 수 있겠죠. 먼저 무엇을 맡습니까? 매를 맡는다. 두 번째, 수염을 뽑힌다. 마지막으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0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이 내용은요, 51장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으르라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아멘. 이러한 내용인데 바로 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답부터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요. 10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4에서 5절의 내용에 의하여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왼쪽의 단어들은 나오는데요. 오른쪽의 단어들은 저희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이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로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라는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건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의 황제인 바로 파라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쉬운 포로 생활부터 볼까요? 까닭 없이 잡혀간 포로 생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함락과 연결됐다라는 걸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8번 보겠습니다. 52장 11절은 유다 백성의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바로 먼저 52장 11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5장 8절의 내용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니은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답 니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과 53장에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네 번째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외모에 관해서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3장 2절 보시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나오죠. 좀 길지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적어 보았습니다. 바로 사순절에도 묵상이 되는 내용일 텐데요. 한번 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니은 봅시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은 이유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도 있고 많이 암송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잘 적어 보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렇다면 디귿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받은 고난의 이유를 볼때그 고난은 자신의 피, 우리의 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종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53장에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내용 먼저 보시면은 53장 11절부터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라고 내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보시면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문제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1번입니다. 54장에 여인과 남편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54장 1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잉태하지 못하여 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아내에 대한 내용이겠죠? 남편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5절 보시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확실히 적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내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1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음은 첫 번째, 그들의 의로 임함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까? 아니면 고레스의 의 때문입니까? 사실 문제만 봐도 저희가 답을 유추해 볼수 있겠지만요. 그 내용 54장 17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의가 바로 의롭다 하심이겠죠? 정답을 적어볼 때 바로 2번을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3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는 내용입니다. 아래 성구를 읽고 55장에서 그 절수를 찾는 것인데요. 55장을 펴보시고 아래에 있는
본문들의 내용이 나오면 적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다루는 제3이사야입니다. 거기서는 훈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14번부터 한번 문제를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이든 육체에 결함이 있는 자든지 누구나 어떻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기꺼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저희가 54장 2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켜 또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또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시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 본문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며 또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환전상과 재물상인들을 내쫓으실 때 인용하신 구절을 찾았어 보아라.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보았죠.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짐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사실 이사야에서 먼저 예언된 말씀이죠. 그 내용 56장 17절 모습 보시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정답 적어볼 수 있겠죠. 바로 17절 적어볼 수가 있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역부터 네, 디귿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15절 어떻게 나옵니까? 지극히 존귀하시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네 칸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적으셨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은 예전 개역 한글 보시면 지존 무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그냥 지극히 존귀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편히 적으시면 좋고요. 그는 어떠하십니까? 바로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니은 보시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또한 영을 소생시키시며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보시면 악인은 어떠합니까? 악인은 능히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평온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바다와 같으니 그들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7번입니다.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내용 58장 6절과 7절의 내용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러한 내용.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기도 할 텐데요. 이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정답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 보시고 풀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8번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기역부터 리을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또한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9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줄로 연결하여라. 또 구원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펴 계실 줄 알고 한번 제가 연결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아래와 연결되죠. 또한 내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내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라는 내용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연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아래 본문과 연결된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번입니다. 여호와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십니까?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라고 나오죠. 정답 X겠죠. 다음 스스로 만든 구분기를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내용 보시면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정답은 O입니다. 3번. 여호와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십니까? 여기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O이고요. 서방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겠고 동방에서는 그를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맞을까요?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 바로 동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X 표시입니다. 마지막 5번. 여호와의 신과 말씀은 죄과를 떠난 야곱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된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신 분들은 화면 잠시 멈춰보시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예언, 재건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입니다. 60장의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지 가장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입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1절, 4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4절 먼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정답 무엇입니까? 바로 디귿 보시면 온 인류가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답 디귿에 동그라미 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22번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스라엘 글은 몇장몇 절입니까? 먼저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 볼까요?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바로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의 글인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61장 1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고. 이 인용하신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인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무엇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61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게 됩니다. 124번이죠. 시온에 대한 다른 히브리 칭호 두 가지를 찾고 그 뜻을 적어 보아라. 헵시바와 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 62장 4절에 보시면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의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래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정답인데요. 저는 그래도 조금 사전적인 내용, 이 내용을 찾아보면요. 바로 먼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러한 원어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적으로 적어보시기만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바로 뾰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자. 여기에 여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 물론 여러분들께서 적으신 것도 정답입니다.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5번에 6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황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 정답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다음 126번입니다. 63장 3절에서의 선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의 희생의 피를 이야기합니까?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이야기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나온 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3절부터 볼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에 다 덮였음이라.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내용 어떻게 정답이 됩니까?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분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정답은 니은이 될 것입니다. 127번입니다. 아래 구절에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정답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미리 풀어오신 분들은 한번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8번입니다. 6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또한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64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음 볼까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바로 위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창조자라고 저는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임금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잘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29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자랑하는 형편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너희는 줄일 것이다 라고 위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너희는 갈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정답. 갈한다. 세 번째,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한다. 다음, 통곡할 것이다. 울며 통곡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줏거리가 될 것이다. 저줏거리가.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죽인다. 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이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13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65장에서 그 절수를 찾을 것인데요. 슬픔의 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합니다. 거긴 바로 19절에 나와 있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다음 장수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라고 하는 22절의 내용. 다음,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23장, 3절의 내용. 다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24절의 내용. 마지막으로, 해함이나 상함이 없다라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는 25절의 내용. 여러분들께서도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사에서 문제 131번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하나님은 성전의 완성을 가장 소원하셨습니까? 아니죠. 66장 1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안식할 그 처소는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답 X입니다. 2번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함과 통회함을 더 원하십니까? 그 내용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정답 5가 될 것이고요. 새 백성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공로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나의 그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라는 것. 정답 X입니다. 4번. 여호와는 모든 혈육을 다 심판하십니까? 그 내용 여호와께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동그라미 표시. 마지막 5번. 도피한 자들은 열방을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하는 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과연 볼까요? 19절에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길 정답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모두 풀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야 말씀 1번 문제부터 13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다 푸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1번 문제부터 58번 문제까지 잘 풀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되는 견인되는 자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